선풍기, 골판지, 알루미늄 관만 있으면 돼요. 주부님이 이제 과학자 같으세요. 선풍기 2만 원 하고요. 알루미늄 관만원 정도. 그러니까 3만 원 안팎으로 환풍기 만들 수 있더라고요. 10배 부하실 수 있어요. 오래 걸리지 않아요? 아니요. 10분이면 돼요. 10분 보겠습니다. 자, 알루미늄 관을 반으로 잘라 선풍기의 입과 출구에 고정 밴드로 연결시켜 주고요. 골판지에 구멍을 뚫어 요걸 관에다가 끼우기만 하면 이 모든 과정이 10분이면 됩니다. 자, 드디어 완성된 환풍기 성능을 확인해 봐야죠. 성능이 중요해요, 성능이. 그렇습니다. 오늘 저녁 삼겹살 파티 시작해야죠. 그럼. 애들이 더 좋아하네요. 자, 환풍기 장착하고 마음 놓고 삼겹살 굽습니다. 근데 시원시원하게 연기가 그냥 쭉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. 네, 이제 고깃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. 그러네요. 그 사이 연기와 함께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. 정말 완벽하게 빨아들였을까요? 연기 속의 일산화탄소 측정해 봅니다. 환풍기 설치 전 일산화탄소 농도 45ppm 나오죠? 작동을 시켰더니 1ppm 환풍기 엄청나게 줄었습니다. 사용했을 때는 1 내지 2ppm으로 기준치보다 현재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삼겹살용 간이 환풍기가 식당에 설치된 환풍기와 효과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게다가 요거 보관도 간편하더라고요. 수레매단 환풍기 떼서 골판지만 요렇게 분리한 뒤에 베란다에 다시 갖다 두면 늘 걱정 없이 삼겹살이세요. 네, 그래요.